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꿈을 향해 힘껏 뛰어오르는 열정의 10대들. 이들이 우수농구 선수 발굴과 농구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한 현장에 함께했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농구의 희망인 차세대 농구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농구 코트에서의 즐거운 배움과 새로운 경험이 가득했던 WKBL 2019 유소녀 농구 캠프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이른 아침 이곳에 농구 꿈나무들이 모였습니다. 전통과 실력을 자부하는 수원제일중학교와 숙명여자중학교의 여자농구부 선수들. 4박 5일간의 농구 캠프를 위해 두 농구팀이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평소 라이벌 관계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버스에 설레는 마음을 싣습니다. 자, 게이지 트렁크에 실은 친구들 트렁크에 실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되도록 맨 뒷자리는 피해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중부터 오세요. 제이중부터. 집과 학교를 벗어나는 5일간의 결코 짧지 않은 여정. 부모들은 딸들의 새로운 도전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잘 갔다 와. 일어나기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한다고 하니까 기특하더라고요. 방학 기간에 동계 있었고 스토브리그 있었고 그리고 뭐 며칠 쉬었고. 또 캠프 보내니까 좀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아 좋아요. 아 저희 희원이는 캠프 처음이어가지고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부상 없이 열심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캠프 장소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농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배워온 중학생 소녀들. 그만큼 이번 농구 캠프에 거는 기대도 무척 큽니다. 쉬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캠프 가보는 거라서 가고 싶어요. 장군. 드리블이 약하고 테이핑 못하는데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기대돼. 설렘을 가득 실은 버스가 향한 곳은 바로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강원도 양구. 최근 대규모 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강원도의 새로운 스포츠 메카로 떠오른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구 청춘체육관이 바로 오늘의 최종 목적지. 서울에서 출발한 두 학교 농구부는 물론 바다 건너 양구까지 온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농구부까지 참가자 모두가 현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새 학교의 농구부가 함께하게 된 이번 유소녀 농구 캠프는 총 2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는데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와 열어서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이즈가 맞는지.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진행된 개인 물품 지급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발가락이 새 운동복에 새 운동화까지 그야말로 선물 같은 시간인데요. 일단 체크는 일단 다. 덕분에 학생들은 더욱더 캠프에 온 실감이 납니다. 장시간 이동을 한 탓에 얼굴엔 아직 피곤함이 많이 묻어나는데요. 오늘 하루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네, 조금. 아침에 몇 시에 나왔어요? 아침에요? 네. 너랑 새벽 5시 40분. 진짜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이 주최하는 유소녀 농구 캠프는 유소녀 우수선수 발굴과 농구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매년 전문 농구 기술의 전달은 물론 청소년기 체육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뭐 스킬 트레이닝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수들이 여러 선수들이 모여서 서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친선 경기를 통해서 친선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우리 선수한테는 참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순간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 거다 하는 그런 좀 욕심도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소년 응구 캠프의 본격적인 첫 일정은 운동선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체력 측정. 키와 몸무게를 비롯해 서서 손끝 높이, 양팔 길이, 다리 길이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 측정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농구 선수들에겐 특히 예민한 키. 77, 77. 에? 지금 괜찮대요? 다음. 그 생각보다 좀 키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예상은 한 79? 제가 딱 83 나오거든요? 키 측정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코치 선생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와, 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네. 몇이요? 83, 83이요. 그래, 그럼 맞는 거야. 니네들이 잘못된 거네. 야, 선생님, 지금 10년, 20년 또 계속 80점인데 옛날부터. 농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키가 큰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여자애들보다 더더욱. 신체 측정에 이은 두 번째 체력 측정은 부상 위험성 측정. 기능적 움직임, 하지 안정성, 동적 안정성 등을 측정하는데요. 부상 위험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평가함으로써 부상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 가능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측정들은 농구 선수들한테 맞는 움직임, 농구 선수들한테 맞는 체력 요소들을 저희가 측정해서 이 선수가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체력이 부족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측정하는 겁니다. 체력 측정 세 번째는 운동 능력 측정. 방향 전환 능력, 반응 능력, 스피드, 측면 점프, 수직 점프 등 다양한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왼발 점프를 하는 거면 오른발 들고 시작해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 코트 위의 플레이와 가장 유사한 동작들을 통해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선수들에게 각자 필요한 퍼포먼스 요소들이 트레이닝 될 수 있도록 돕는 운동 능력 측정. 31.25. 참가 선수들은 캠프를 통해 자신의 현재 운동 능력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선수로서 평소 꾸준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초 공기. 오늘 처음으로 농구 캠프 와서 좋았고 이제 저 체력도 할 수 있고 그 다른 지역 선수들의 체력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제가 민첩성하고 점프력이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얘한테 어떤 체력이 좋은지 몸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런 걸 좀 많이 배워가서 좀 본인들이 느끼는 바를 좀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력 측정과 함께 유소녀 농구 캠프 첫날 일정을 보낸 23명의 선수들. 남은 일정도 무사히 소화하길 기대해봅니다. 이 위에다가 너네 방 이름을 너희가 정하는 거야. 이 밑에는 방 친구들 이름을 다 하나씩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그 친구들 별명이 뭔지 적어주면 돼요. 그날 밤 캠프 숙소에선 작은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치킨 뭐 있을까요? 찐빵. 괜찮지 않나요? 저의 별명은 찐빵입니다. 저의 별명은 입니다. 저의 별명은 미엑스 말입니다. 제주도 친구들이랑 못 만나니까 지금 온 김에 한번 친해지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농구 코트 위에선 잘 알지 못했던 서로를 더 가깝게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선후배끼리도 한 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어색함을 덜어봅니다. 후배들이 그 이번에 처음 왔고 했는데 그래서 어색하고 그럴 텐데 같이 이번 기회로 친해져서 그 학교 돌아가서도 즐겁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4박 5일간 저마다 개성 있는 별명으로 한방 식구가 된 소녀들. 오래도록 이 한 장 한 장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9 WKB의 유소년 농구 캠프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서 씻고 얼른 준비해. 아침 전과의 괴로운 사투는 캠프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아침잠을 깨우는 엄마 잔소리 대신 오늘은 같은 방 친구들이 서로의 알람이 돼주는데요. 아, 내 발이. 낯선 곳에서 보낸 첫날 밤. 여전히 비몽사몽이지만 이런 시간도 마냥 즐겁습니다. 왜요? 현장 한 시간 동건이 얼마였죠? 시간이 총. 6개월. 안 됐네. 5개월이요. 5개월 됐어요? 네. 저희도 늦게 시작할 편이잖아요. 네. 갑자기 농구를 하게 된 계기가? 갑자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농구 게임으로 빠지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하다 보면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만 좀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네. 속상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많이 속상하죠. 빨래도 해야 되고 가족도 못 봐서 힘들긴 한데 농구가 하고 싶어서 참고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나가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따 봐요. 네, 안녕히 가요. 활기찬 캠프 활동을 위한 하루의 시작. 뭐니 뭐니 해도 든든한 아침밥입니다. 밥보단 군것질이 한창 좋을 나이지만 운동을 위해선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캠프 2일차의 본격 훈련은 스킬 트레이닝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농구 기술 향상을 위해 4명의 특별 코치들이 나섰는데요. 이번에 캠프에서 이제 헤드 코치를 맡게 된 스킬 팩토리 이제 박대담 코치고요. 좀 더 집중을 하고 연습을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농구 선수 출신의 스킬 트레이너 4인방. 차별화된 훈련 방법으로 매년 농구 캠프를 빛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캠프 연맹에서 캠프 하는데 선수들의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훈련 방법을 고민하는 네 사람. 이렇게 업다운 없이 쭉 볼 핸들링, 드리블 기술 등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개인 농구 훈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개인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합에서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주로 연습합니다. 스킬 트레이닝의 첫 번째 단계는 볼 핸들링. 볼과 친해지는 훈련인데요. 몸이 편하면 안 돼.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드리블은 세 번씩 할 거예요. 세 번. 하나, 둘, 셋. 반대발 나오면서 또 하나, 둘, 셋.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상체 세우고, 같이 앉으시고. 옆에 손, 볼 옆에 손. 고개 들고. 빨리 가, 빨리 가. 하나, 셋. 하나, 둘, 셋.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져도 바로 굴러가는 공. 잠시도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괜찮아, 끝까지 해봐, 끝까지. 선수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1대1 집중 지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왼발 이렇게. 그렇지. 크로스 할 때 한 발 나와. 크로스. 그렇지. 크로스. 레이스 이 상태. 그렇지. 완벽한 볼 핸들링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선수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한편 각 학교 코치들은 훈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느라 분주한데요. 캠프를 통해 배우는 동작 하나하나가 학교에서도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제 영상을 또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만 외우기에는 또 많은 동작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부분 부분 찍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또 학교 가서 이제 다시 연습을 시키려고 찍었습니다. 학교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안겨주는 스킬 트레이닝. 테니스 공을 이용해 핸들링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도 배워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동작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재미를 안겨줍니다. 이번엔 미니게임을 활용한 1대1 공뺏기 대결. 순발력 신동이 등장해 스킬 트레이너도 무릎을 꿇고 마는데요. 다양한 훈련 방식에 선수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오후하고 내일 오전 오후 하는데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배워갈 수 있는 기회니까 또 오후에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밥 많이 먹고 푹 쉬고 있다 또 오후에 봅시다. 알겠지? 해마다 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고 이번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고 있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어서 트레이너들도 다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운영진. 점심 뭐 먹었어? 좀 먹다가 좀 먹다가 속이 안 좋아서 조금밖에 안 먹었어? 한 선수의 몸 상태가 걱정돼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디 특별히 더 아픈 데 있어요? 여기서? 없어. 응? 낯선 환경에서 아무래도 배탈이 난 모양입니다.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 탈 수가 오니까 힘이 들어서 당분간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체육관에서는 오후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전보다 난이도를 높인 볼 핸들링 기술을 배우는데요. 제주 중앙여중 선수 한 명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 같아. 자, 준비나 부담하는 동작을 해야 다 이루고 코치진의 휴식 권유에도 훈련을 택했는데요. 친구들보다 농구를 배운 기간이 짧아 이번 캠프가 더욱 절실했던 선수입니다. 신입생이라서요. 또 운동했던 애가 아니라 스포츠 클럽 했던 애라서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농구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시작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쓰러움도 있고 대견도 하고. 실력은 제각각이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모두가 최고인 선수들. 점점 더 세지는 훈련 강도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트레이닝 좀 드리블 어렵고 힘들긴 했는데 새롭고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스킬 동작과 스킬을 배우는 게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완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 테이핑 교육 저녁 식사 후 테이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원리 이해를 통해 피곤이 몰려오지만 집중해 보는데요. 팔 밟고 넘어져서 지금 돌죠? 자, 다시. 엄청 괴로워하죠? 스타다가 발바닥 경기 중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하는 만큼
농구 선수라면 올바른 테이핑 방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테이핑 종류와 테이핑 위치에 따라 방법도 다 달라지는 만큼 트레이너는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한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데요. 얘가 가는 대로 가줘야 주름이 안 생겨. 자, 그래서 배운 대로 이번엔 직접 테이핑을 해볼 차례. 자신감 있게 시작했으나 막상 해보니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데요. 차근차근 연습을 반복합니다. 평소에 발목에 많이 삐고 그랬는데 오늘 배워보니까 확실히 테이핑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예전에는 테이핑하는 법을 잘 몰라서 좀 약간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배워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꼭 잊지 마세요. 중학교 선수들이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오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테이핑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길고 긴 하루 끝에 캠프의 둘째 날이 무사히 끝나가는데요. 꿀맛 같은 깜짝 야식 타임. 하루의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진짜 야 진짜 근데 오늘 진짜 힘들었어. 진짜 오전 오후로 스킬 트레이닝 받는 거 힘들었다 인정하는 사람 손 들어. 야 진짜 학교 운동보다 더 힘들어. 그냥 즐기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었는데 힘든 건 사실 생각이 잘 안 났었고 그냥 되게 추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저녁에 먹어. 너 새벽에 먹어. 밤 잘 먹고 있어요? 그동안? 맛있어요. 밥 진짜 맛있어. 그리고 저녁마다 야식 주는 게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캠프 중에 스타일이에요. 진짜. 캠프 셋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밀 거야. 내가 버텨야지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버틸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 내가 같이 밀어줘야지만 앞으로 가는 거야. 상대팀 선수를 제치고 속공을 펼치기 위해선 공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개인 스킬을 활용한 드리블 이후 균형을 유지하며 슈팅을 하는 동작까지 상황과 동작별로 섬세한 기술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뛰어놓고 앞에서 스킬 트레이너의 멋진 시범을 따라하기 위해 선수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훈련에 바짝 긴장한 선수들.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요. 괜찮아요? 어제 아팠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쉴만한데. 이왕 있으니까 더 많이 배워보려고. 캠프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유소녀 농구 선수들. 이들이 그려나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한창인 충남 아산의 한 체육관. 캠프 출신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선수로 맹활약 중인 OK저축은행 소속 이소희 선수. 그리고 우리은행 소속 박지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둘은 2014년 엘리트 유소녀 농구 캠프에 나란히 참가해 프로농구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 저 좀 못했는데 그냥 얼떨결에 뽑혀서 약간 감사하게 가서 너무 기술도 배우고 이런 거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배 언니들이랑 배우면서 뭐 그런 농구 기술이나 이런 것도 더 향상된 것 같고 저한테서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 위한 또 발판 한 가지의 발판이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 또 한 명 한 명이 다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저로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분명 오는 게 꿈일 텐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응원할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리그 신인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던 두 선수. 농구 캠프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입니다. 2019 WKBL 유소녀 농구 캠프 파이팅! 미래의 농구 스타들을 응원하기 위해 캠프 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농구 커트를 걷는 모습에서부터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두 사람. 대한민국 여자 농구의 레전드 박정은, 김은혜 전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현역에서 떠난 뒤 오랜만에 어린 선수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도 늦게 시작했다는 애들이 있는데도 드리블 자체는 기본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워낙 드리블기도 많이 하고 올라오니까. 우선 저희 유소녀 친구들이 엘리트 선수 친구들이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격려 차원에서 네, 함께 좀 즐기는 시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선배들을 마주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역시 어쩔 수가 없네요. 재밌어? 힘들게 재밌어요. 힘들게 재밌어? 힘들게 재밌어. 자, 친구들 혹시 누군지 누구신지 아세요? 네. 누구 선배? 김은혜 모르는데? 박정은 선수랑 김은혜 곧 친해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 최고 슈터가 알려주는 정확한 슛 동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만 슛을 쏘는 거야, 원래. 알죠? 이 정도는 다 기본이니까 다 알지? 그치, 너 잡아봐. 자, 잡은 상태에서 이게 하나야, 둘이 여기. 최소한 자기 코보다는 위에서 써야 돼. 자기 코보다는 좀 위에, 이마까지. 올라와.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아줍니다. 센터라고 3점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점도 쓰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점의 그 이제 슈퍼을 정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서 그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박정은 선배도 매의 눈으로 후배들의 자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교정해 주는데요. 그치, 지금 잘했는데 했다가 이거를 자세를 낮춰야지 이게 길게 올 수 있어. 여러모로 아직 서툰 점이 많지만 후배들의 새로운 도전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처음 하는 그 동작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안 하던 거라면 좀 어색해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자신 있게 이걸 자꾸 시도해 봄으로써 그걸 자꾸 깨뜨리고 가는 모습들이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치, 선배님들이 당연히 물론 모든 플레이 다 잘하셨어. 뭐 모든 뭐 슈팅도 좋으셨고 뭐 리바운드도 다 잘하셨는데 다들 미녀 슈터 출신이란 말이에요. 3점 슈터들. 그래서 오늘 반반 나눠서 슈팅 게임을 할 거야. 팀의 선배님들 중에서 경기 끝나고 오늘 야간에 개인 사비를 통해서 간식도 사주실 거예요. 알겠지? 하나, 둘, 셋. 미녀 슈트남!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두 레전드의 자존심을 건 즉흥 슈팅 대결.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3점 슛 10개를 더 짧은 시간 안에 넣는 팀이 승리. 먼저 도전에 나선 김은혜 팀이 차분하게 슈팅을 이어갑니다. 잇따른 3점 슛 성공. 과연 최종 기록은? 2분 35초 오류. 빨라, 빨라. 야, 빨라. 왜? 나 떨려, 하나. 떨려. 야, 왜 떨려? 김은혜 팀에 맞서는 박정은 팀의 도전. 침착하게 초반 슛을 성공시키나 했더니 예상치 못한 그녀의 실수로 분위기는 김은혜 팀으로 기웁니다. 과연 승리의 기쁨은 어느 팀에게 돌아갈까요?
박정은 팀의 마지막 열 번째 슛이 들어갔는데요. 2분 6초 30. 김은혜 팀보다 20초 더 빨리 성공한 박정은 팀의 승리. 반전이 있는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딱 보니까 농구 선수 같았어. 아, 왜요? 그냥 뭔가 프로 선수들 생김새 약간 좀 비슷해. 숫자세 배웠는데 제 자세가 공을 잘 못 잡아서 흔들려가지고 잘 잡고 쏘면은 잘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연습 좀 더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기다려온 디저트 타임. 한판으로 저희가 저희 팀이 졌으니까 우리 팀은 맛있게 먹으면 돼. 네. 즐겁게 슛 대결도 하고 대선배가 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까지 함께 먹는 즐거운 시간. 이번 농구 캠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추억이 생겼는데요. 서로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하루가 됐습니다. 학창 시절 때 진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본기가 좀 잘 다져지지 않았을 때 정말 저도 많이 이제 연습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특히나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 스킬 같은 거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거를 배우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이런 좋은 기회에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친 스킬 트레이닝을 모두 마친 뒤 저녁 프로그램으로 요가 강습이 이뤄졌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호흡하며 훈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는 시간인데요. 역동적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겐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 요가 동작들. 생각만큼 몸이 잘 따라주진 않지만 농구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우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라서 큰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시는 요가 동작으로 인해서 작은 근육까지 많이 풀어줘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어느덧 2019 WKBL 유소년 농구 캠프의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각 학교의 이름을 걸고 연습 경기를 하는 날인데요. 실전 같은 연습 경기를 앞두고 충분히 몸을 풀어줍니다. 첫 번째 대결은 숙명여중과 제주중앙여중. 경기 시작과 함께 먼저 볼을 잡은 숙명여중이 강하게 초반 공격을 펼쳐갑니다. 이어지는 제주중앙여중의 공격. 하지만 패스 도중 볼을 놓치며 공격권을 뺏기고 잇따라 점수를 내주는데요. 너무 긴장한 탓인지 자꾸만 이어지는 실수. 선수들의 움직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지역 내 다른 중학교 여자 농구부가 없다 보니 그동안 연습 경기 상대조차 없었던 제주 중앙여중.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한 만큼 긴장과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숙명여중은 다수의 경기 경험 덕분에 좀 더 여유롭게 경기를 리드해 가는데요. 내려가 은별이 내려와 일로 비었잖아 이쪽. 계속되는 숙명여중의 공격에 점점 더 흔들리는 제주중앙여중. 제주중앙여중의 잇따른 파울로 숙명여중의 자유투.
지구 지구를 떠나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우린 얘네한테 별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일단 버려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지 뭐 미리부터 우리는 안 될 거라 생각 말고 그냥 즐겨 저도 되는 게임이잖아 그치? 어? 연습 경기 상대가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 올라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임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잘 안 돼서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뛰는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과에 대한 걱정보단 순간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코치진의 조언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제주중앙여중 선수들. 각자의 위치에서 심기일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데요. 벌어진 점수 차에 여유가 넘쳤던 숙명여중 선수들도 상대팀의 추격에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자신감이 붙으며 연달아 점수를 획득하는 제주중앙여중.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초반에 무거운 분위기를 벗고 어느덧 두 팀의 대결은 어느 한쪽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팽팽한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네. 한쪽으로 기다려야지. 양쪽이 다 같은 분이 나와. 네. 그 1대 할 때는 과감하게 1대를 해. 네. 쭈뼛쭈뼛 대지 말고. 네. 알겠어? 네. 조심해야 다치잖아. 네. 수비 더 해, 수비 더.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경기에 집중하는 숙명여중. 제주중앙여중도 거센 반격으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세에 몰려있던 제주중앙여중의 반격에 경기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데요. 치열한 몸싸움 속에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코트를 누빕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경기 어땠나요? 그래도 수비 제끼는 부분에서 어떻게 제껴야 될지도 좀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 드리블도 볼에 계속 손이 착착 붙으니까 그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이라서 잘해가지고 좀 긴장됐는데 생각보다 정수 차이도 안 나고 좀 게임 좀 잘 치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오후 연습 경기는 수원제일중과 제주중앙여중의 대결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경력이 있는 수원제일중. 역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첫 경기 후 자신감이 붙은 제주중앙여중 역시 더욱 적극적인 수비로 수원제일중을 상대합니다. 잇따라 역습에 성공하는 제주중앙여중. 결과를 알 수 없는 막상막하의 대결 속에 1쿼터가 끝납니다. 수원제일중 선수들 분위기가 무거운데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어? 지금 봐. 예수냐고. 다시 시작된 경기.
선수들은 후회 없는 승부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이때 멀리서 조용히 경기를 지켜보는 한 사람. 몸이 아팠다는 딸이 걱정돼 달려온 선수의 아버지인데요. 딸이 캠프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저 묵묵히 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딸이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캠프는 몇 번이 처음이죠. 물을 좀 잘못 먹은 장염인지 좀 많이 어제 뭐 링거도 맞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경기의 매 순간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연습 게임이든 정식 시합이든 무조건 지는 걸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손발이 안 맞아서 좀 불안정했는데 중간쯤 되니까 호흡이 조금씩 막기 시작해가지고 잘 한 것 같아요. 캠프 넷째 날에 연습 경기가 모두 끝나고 열심히 뛰었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시간인데요. 다 함께 값진 땀을 흘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저녁입니다. 같이 그 멀리까지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진다. 운동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푸짐한 고기 파티 후 마련된 레크레이션 시간. 캠프에서의 마지막 밤을 더욱 즐겁고 신나게 보냈는데요. 유쾌한 춤과 노래로 훈련의 힘듦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털어버리는 선수들. 그동안 농구 코트에선 보여주지 못했던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해봅니다. 농구 선수라는 같은 목표 속에서 서로의 경쟁자가 되어 달려온 선수들. 함께 눈 맞추고 손잡으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유소녀 농구 캠프의 마지막 날. 애들아, 오늘도 다치지 말고 마지막 날이니까 알겠지? 네. 선수들은 잠을 좀 설친 것 같은데요. 피곤해요. 캠프의 마지막 연습 경기는 수원제일중과 숙명여중의 대결. 유니폼을 입고 다시 코트 위에 서니 어느새 피곤함도 사라지는데요. 마지막 경기라는 아쉬움에 더욱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꿈을 향해 높이 뛰고 더 멀리 보며 힘차게 달렸던 순간들. 이 순간이 모두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농구란 마라톤 같은 존재입니다. 달릴 때 힘든 것처럼 훈련할 때 힘들지만 완주하면 기쁜 것처럼 시합 뛰고 나서 이기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다. 재밌고 없으면 허전하기 때문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입니다. 저의 미래를 책임질 스포츠 종목이니까요. 농구가 제 꿈이고 농구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선수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랜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숙명여중 농구부. 요즘 선수들이 빼놓지 않고 보는 건 캠프에서 촬영해온 기술 훈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몸에 좀 익숙해졌을 때 빨라져야겠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자세부터 더 정확하게 잡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가했던 캠프를 통해 선수들은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킬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연습 게임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녀와서 또 연습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은 좀 플레이가 좀 틀려졌다는 거. 캠프 이후 한층 더 성숙해진 숙명 여중 선수들. 소중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가서 되게 재밌게 했고 얻은 것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뭐 다른 팀도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 팀한테도 도움이 됐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농구를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스킬 트레이닝 또한 실전에 필요한 연습 경기를 위해서 경험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는 매년 우리 연맹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해외의 뭐 유능한 코치들의 뭐 스킬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자법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실전에 가서 그 경기하는 모습도 관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 꿈나무들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던 2019 WKBL 유소녀 농구 캠프. 농구 캠프에서 쌓은 기술과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의 농구계에 더욱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길 바랍니다.